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피서철이죠. 요즘은 친환경 피서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일회용품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태관광 여행법을 알리고 있는데요. 지역 제조법으로 만든 로컬 푸드 먹기, 하루 한 끼 채식하기 등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 피서,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친환경 피서로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첫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릴게요. 여름 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여름 음식들. 매번 먹는 식상한 음식이 질린 여러분에게 특별한 여름의 맛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덥고 습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프리카의 여름. 이맘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바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여름의 맛. 그런데 늘 먹던 것들이 식상하다면?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올 여름을 강타할 특별한 여름의 맛 지금 공개합니다. 제철을 맞은 여름의 맛.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여름 디저트의 황제 빙수 되시겠다. 그런데 이곳의 빙수는 좀 특별하다. 저희 가게에서는 빙수를 수북하게 쌓아드립니다. 사장님의 자신감만큼 수북이 쌓여가는 새하얀 얼음. 저희는 우유 얼음이 아니고 생얼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정 온도를 찾아서 높이 쌓아도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었습니다. 쌓고 또 쌓은 얼음에 특제 연유 소스 뿌려주고 단팥 한 스푼 무심히 툭 올려주면 높이만 무려 20cm, 피사의 사타 버금가는 탑빙수 대령이요. 속까지 부지미 들어찬 빙수. 한 입 듬뿍 입에 넣으니 진짜 이 맛이야. 일단 카페에 비해서 엄청 높고 수북하게 쌓여있어서 너무 맛있었고요. 그 팥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아니, 남자 둘이서 먹을 정도로 되게 맛있고 제가 원래 팥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팥이 양도 되게 많고 진짜 맛있거든요. 아, 집 앞에 생겨서 진짜 기분 너무 좋아요. 자고로 빙수의 매력은 무한 변신. 굽게 갈린 얼음에 직접 만든 특제 퓨레를 더하면 얼마든지 그 변신이 가능하다고. 특별히 제가 빙수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 빙수는 건강식 녹차로 만들어서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과일을 요새 집에서 드시기 힘드시니까 여기 오시면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생과일 종류 오렌지 빙수, 메론 빙수, 그리고 이제 여름에 곧 출시되는 망고 빙수도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등장하는 대망의 하이라이트. 멜론 한 통을 그대로 잘라 속을 파낸 후 속을 채우고 그 위로 얼음을 쌓아 장식하면 멜론을 똑 닮은 비주얼에 멜론 빙수 완성! 빙수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절로 인증샷 부르는 광경에 셔터 세례가 이어지고 비주얼 깡패 멜론 빙수 그 맛은 어떨까? 빙수에서 메론 맛이 나면서 안에 과육이 듬뿍 풍성하게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인공적인 단맛이 아닌 건강한 단맛이라서 너무 깔끔하고요. 그리고 칼로리가 낮은 과일이라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여름에는 시원한 빙수가 진리예요. 최고! 두 번째 여름의 맛을 찾아온 한적의 한 카페. 가게 곳곳의 소품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연상되는데. 저희는 호주식 커피와 호주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입니다. 확고한 커피 부심으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도 백기를 들게 만든 커피의 나라 호주. 그 맛을 대구에서 재현하고자 호주로 유학까지 다녀왔다는 사장님. 호주는 이제 또 죽더라고. 이제 더워 죽어도 뜨거운 커피류를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대체로
라떼류 커피들을 그중에서 많이 드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밀크 베이스 커피류들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 화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호주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거품층이 제일 얇은 커피이기 때문에 우유 맛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주식 카페라는 이름답게 커피도 호주식, 디저트도 호주식.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은 그 이름도 생소한 수박 케이크. 호주 시드니 현지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케이크입니다. 실제 수박이 들어가는 케이크인데요. 시드니로 꼭 여행 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드시는 그런 디저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오직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다는 여름 한정 메뉴 수박 케이크. 드디어 먹어보네요. 아, 너무 예쁘다. 독특한 비주얼로 먼저 시선을 사로잡고 수박과 크림빵의 오묘한 조화가 입맛을 사로잡으니 포크를 멈출 수가 없다. 1년 훨씬 전부터 너무 먹고 싶었는데 막 다 솔드아웃 되고 못 먹다가 오늘 진짜 드디어 먹게 되는데 진짜 맛있네요. 케이크 시트랑 이게 수박이 딱 적셔지면서 더 달콤하게 느껴지고 이게 진짜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꼭 한번 와서 먹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드니에서 한 6년 반, 7년 정도 살았는데요. 진짜 그때 먹었던 수박 케이크는 되게 맛이 똑같아요. 되게 맛있고 카페 분위기도 되게 호주식스럽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을 찾아 주방으로. 케이크는 뭐니 뭐니 해도 시트가 생명인데 이 케이크 시트에는 밀가루도 버터도 쓰지 않는다고? 재료는 엄청 간단한데요. 그 흰자랑 설탕이랑 그다음에 아몬드 가루랑 그 슈가 파우더라고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들어가고 오븐 속에서 폭신하게 구워진 케이크 시트 위에 미리 준비한 수박과 크림을 쌓은 뒤 데코레이션으로 마무리.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이 순간만큼은 여기가 호주 시드니. 실제로 시드니에서 수박 케이크를 만드는 곳에서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국에 와서 또 많이 또 만들어봤어요. 아무래도 환경도 다르고 식자재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희만의 스타일대로 또 만들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사장님의 노하우가 듬뿍 담긴 수박 케이크. 새로운 여름의 맛으로 아주 제격이다. 수박으로 케이크를 만든다고 의아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비주얼과 맛이 너무 환상적입니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커피랑 디저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호주식 카페에 처음 이제 커피를 접하고 나서부터 제가 엄청 자주 오는 곳이에요. 이탈리아 커피나 여러 다른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커피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이렇게 호주식에 맞게끔 디저트와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건 뭐 개인적으로서는 되게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 새로운 여름의 맛에 도전해보세요. 무더위에 지친 여름,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 색다른 여름 디저트와 함께 올여름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 사장님, 네?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화동 식자재 마트에서 화로 코너를 운영 중인 일명 강칼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보시다시피 먹는 걸 좋아하게 생겼고요. 또 잘 먹고 다니고 제가 뭐 특별하게 맛있게 먹는 기술이나 뭐 많은 지식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워낙 또 먹는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먹고 저렇게도 먹고도 잘 하니까 뭐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심아지도 있고, 예. 네. 뭐 특이한 자연산 거리 뭐 전복치도 있고 고랑치도 있고 가오리도 있고 가자미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회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광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뭐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국민 생선이라고 하는 게 광어, 우럭 이렇게 대표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광어를 잘하는 집이 회를 정말 잘하는 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집으로 치면 짜장 짬뽕 같은 이런 개념이 횟집에서는 광어라고 보시면 돼요. 광어를 잘하시는 분은 다른 회를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장님 맞습니까? 네. 그래도 숙성회랑 이제 활어회랑의 차이를 제일 심하게 느낄 수 있는 거. 그거는 광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숙성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장님한테 한 4시간 전에 숙성을 좀 부탁을 해달라. 그래 해서 지금 준비된 부분도 있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거의 생긴 미라처럼 해놨네. 네, 이게 이제 회에 대해 3대적이 피, 물, 공기 또 세 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 처리는 공기를 막아야 되니까. 오, 완전 건조돼 있네. 요거는 색상이 겉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우리 일반 광어랑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1차적으로 껍질을 한번 벗긴 거거든요. 요 작업 자체가 이게 엄청 힘들어요. 이게 뭐 우리가 칼로 긁거나 이런 작업은 아니고 칼로에서 이제 비늘을 벗기는 작업이에요. 그래도 여기에 지금 또 껍질이 또 붙어 있고 이거는 뭐 본다고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정말 숙달되고 많이 해보신 분만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숙성회가 일반 모양이 조금씩 틀린 이유가 제가 써는 방식을 몇 가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요 넓게 펴진 게 초밥식으로 먹는 방식으로 해서 썰었고 요렇게 이제 좀 잘게 썰은 거는 제가 나중에 물에 좀 얹어서 먹을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요 도톰하게 나오는 요런 방식을 또 되게 좋아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회는 무조건 제일 중간부터 드셔야 되는 거 이제 하시고요. 요거 많이 먹으면 옆 사람하고 싸워요.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그 제가 또 좋아하는 거는 보통 일반 초장집 가서 이제 그 초장을 먹으면 그냥 초장에만 찍어 먹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1:1:1로 다진 마늘하고 참기름 넣어 먹습니다. 제대로 됐네요. 이게 광어 껍질인데요. 이거 웬만해서는 드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늘을 기본적으로 다 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손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게 콜라겐 덩어리예요. 찰기도 되게 있고 이제 보고 껍질 같은 그런 식감도 있고 생선 살하고 껍질 사이에 지방층이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 그 지방층을 탈피를 한해서 이 껍질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래 데쳤을 때 탱탱한 식감도 유지가 되고요. 뭐 생각보다 식감도 있지만 맛도 괜찮습니다.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서로 붙어서 한데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참돔보다 좋나요? 참돔 껍질은 사람들이 손질하기가 편해요.
비늘이 크기 때문에 칼려도 되고 하지만 요거는 어썰어서 비늘을 다시 베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맛으로 비교하자면 저는 광어한테 이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훌륭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안에서 그냥 회가 없는 일반 물회예요. 물회인데 이런 식으로 안에 회가 없어요. 회가 없는데 제가 회 물회를 먹는 방식은 그래 수조에 어느 정도 떠서 물회용으로 좀 잘게 좀 썰어 달라고 부탁드린 이렇게 해서 얹어서 먹습니다. 네.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끝까지 회를 먹을 물회를 다 먹을 동안 회가 퍼지는 게 없어요. 네. 이게 이렇게도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일단 먹습니다. 보통 회를 먹고 나면 보통 매운탕을 많이 드시는데 그 너무 일반적이라서 그거는 생략하고요. 요 집은 특이하게 이제 라면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라면 이름도 재밌어요. 장미새 라면이라고 요 이제 풀이를 하자면 요 이모분이 장생포분이시고 장생포 미역을 가지고 새우를 갈아여서 양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장미새 라면의 핵심 재료고요. 이게 향이 정말 새우 향도 되게 진하면서 정말 좋습니다. 향이 일단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도 이렇게 추천 한번 드리고요. 면 먼저 먹고 다 드실 때 밥이랑 뭐 계란 같은 거 조금 넣어서 어죽식으로 해 드셔도 매운탕 대용으로 하시기는 정말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새우깡 향의 한 10배 정도로 진합니다. 맛도 그만큼 더 훌륭하고요. 뭐 여기 수화면센터 찾아오셔서 맛있는 회 드시고 뭐 요 3층에 또 예쁜 요 곰돌이 커피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따보! 네, 이번엔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시 신림면에는 전국 화훼농가는 물론이고요. 도매 꽃시장에서도 알아주는 꽃 명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은 50개로 시작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온 가족이 힘을 합쳐 고품질의 꽃 재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피워낸 아름다운 꽃.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향기를 담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 때론 예민하고 때론 까다로운 칼라꽃을 키워내며 꽃이 일상이 된 꽃농원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지은이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우리가 보통 뭐 기념일이나 축하하는 일이 있을 때 꽃을 선물하곤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예쁘라고 기분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겪어온 노력과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노력으로 활짝 핀 꽃을 선물하면서 축하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 시작부터 왜 이렇게 꽃 이야기를 추저리 했냐면요. 제가 오늘은요 꽃 농가에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매일매일 꽃과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원주시 신림면에 자리 잡은 꽃농가. 15동의 하우스와 노지를 합쳐 5,000평. 네덜란드의 화훼 대농처럼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대규모 꽃농원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아니 꽃이 너무 예뻐요. 이게 네. 그 결혼식 부케에 많이 쓰는 칼라꽃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칼라꽃입니다. 와, 아니 정말 예쁘게 키우셨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꽃이 가득 폈는데 이 꽃의 주인이신가 봐요? 저는 주인은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사위이자 제자이고요. 저희 주인은 아버님이 저쪽에 계십니다. 재배가 쉽지 않은 종으로 알려진 칼라꽃 전문가이자 꽃농원의 스승 정낙원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방금 전에 사위분을 먼저 만났는데 네네. 이 칼라꽃의 전문가이자 또 스승님이라고 네. 아버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맞으세요? 네, 네 맞습니다. 칼라꽃의 전문가이신 네. 거죠? 네. 그럼 이 칼라 농사는 얼마나 지으신 거예요? 이제 18년 됐습니다. 오, 18년 네. 되셨구나. 네네.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칼라꽃은 수입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어떻게 여기에서 칼라꽃 농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칼라는 그 세균성 무름병 미니알 균이라는 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땅의 온도를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35도 하우스 안에는 특히 35도 이상씩 올라가는 날이 거의 태반인데 이 지온을 20도 이하로 만들기가 어렵죠. 그 안에 뭐 숱한 뭐 역경은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칼라에 대해서는 뭐 외국인들도 와서 저희들 지도하러 왔다가도 오히려 저한테 지도로 받고 갈 정도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느껴지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칼라꽃은 이렇게 우아한 하얀색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노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색깔이 네. 굉장히 다양하네요. 이제 인쇄 칼라는 처음에는 우리나라 인기가 비인기 종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한 40종 정도 됩니다, 색깔이. 그런데 이제 그런 많은 와중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특수한 꽃이다 보니까 웨딩 철에 이럴 때나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게 핑크, 노랑, 흰색, 이 3색으로다가 위주로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힘들어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칼라꽃. 꽃을 좋아하는 제가 직접 수확하기 위해 나서봤는데요. 아니 꽃이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거는 다른 꽃하고 틀려서 네. 꼭지를 안 씁니다. 아, 다른 건 이제 꺾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마늘이나 그런 마늘 쫑 뽑듯이 그냥 쭉 잡아당깁니다. 줄기를 그냥 잡고 뽑으면 예, 잡아당겨 보세요. 잡아당기면 돼요? 네네. 이거 더 밑에 잡고 세게 잡아당기세요. 진짜 쏙 하고 네, 빠지네요. 그러면 이게 그 파나 양파처럼 여기가 이렇게 뒤집혀 올라가요. 말려 올라가요. 네. 꺾는 게 아니라 네, 꺾는 게 아니라 뽑는 거다. 그것도 한번 뽑아보세요. 그것도 그러면 네네. 끝에를 조심조심 잡고 네. 조심조심 잡아당겨서 수확하는 칼라꽃. 이곳은 도매 꽃시장에서 알아주는 명가로 자리 잡았는데요. 함께하는 가족들 덕분이라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묵묵히 옆에서 계속 일을 도와주시네요. 제 저보다 일 더 많이 해요. 나야 이제 우리는 남자니까 힘쓰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이런 섬세한 일은 여자들이 다 합니다. 고맙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여보, 꽃 주면서. 여보 고마워. 고맙습니다. 같이 고마운 거죠.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수확한 칼라꽃. 조심스레 꽃을 안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이제 어떤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는 거. 예. 와 여기 꽃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확된 칼라꽃은 포장을 통해 양재동 꽃 도매시장도 가고 원주 로컬푸드로 우리 지역에 남기도 하는데 선별과 포장 작업은 두 따님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큰 것끼리만 이렇게 해서 잘 먹고 나쁜 거는 저 빼서 선별해서 싹 치워버리고 꺼내서 전리 옮기라고 그거 어. 이렇게 되지 않게끔 여기 살면서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인정해주는 명품 농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하우를 습득한 베테랑 아버지에게 아무데서나 배울 수 없는 꽃 재배 기술을 전수받고 있는데요. 사실 매일매일 보는 꽃이지만 이 꽃과 함께 일을 하면서 꽃을 보는 뭔가 시선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진짜 꽃에 관심이 없었었어요. 그냥 그런 걸 맨날 이렇게 보고 자라서 그런지 이제 그냥 꽃은 꽃이구나 그냥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꽃을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뭔가 이렇게 애착이 갔다 그래야 되나? 그런 그냥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꽃이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일하면서 꽃 보는 거 행복하시죠? 왜 울컥하셨어요 갑자기? 꽃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나 봐요. 아, 네. 아버님이 꽃으로 좀 여기까지 오세기까지 또 힘든 과정도 옆에서 보셨고 그런 생각도 드셨나 보다. 내가 꽃을 하면서 네, 아이고 어떡해. 내가 잘 됐으면 아이들이고 다 꽃을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네. 우리 1등 제자, 그죠? 아버님이 제일 믿고 있는 제자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한 5년째 되셨다고 했는데 같이 일하면서 어떠세요? 막상 옆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 일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힘든 일을 해오셨구나 이런 거 지금 아버님이랑 우리 얘기하다가 따님분들 다 우셨잖아요. 어머님도 눈물이 맺히시고 우리 따님분들에게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해주실까요? 네. 참 이게 한 70여 년 이상을 살면서 저 어려웠던 길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었고 참 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그거를 잘 나한테 이렇게 적응을 해서 열심히 일들을 해주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고맙다고 한 번씩 안아주세요. 그래 얘들아 고맙다. 꽃을 보며 살고 꽃을 보며 행복한 사람들 밝은 희망처럼 사랑스럽게 피어준 꽃들 청순한 듯 피어난 칼라 한 송이로 행복한 이 시간. 저마다의 향으로 활짝 핀 꽃들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도 활짝 피어나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삼척에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림 보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오늘 저를 위한 촬영 같은데요. 과연 어떤 작품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올해 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으로 마련된 삼척 읍성마을 갤러리입니다. 와, 여기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새 것 같아요. 오,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한 작가입니다. 아, 작가님이셨구나. 아니 그러면요, 오늘 전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좋아요. 네. 삼척 출신의 청년 작가 두 명이 위기투합해서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마치 동서양의 조화처럼 서양화와 서예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동훈 작가님이 네.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오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친구인 제가
같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들은 얘기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1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캡틴. 아, 이 씨가 캡틴의 씨였나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 대한민국 축구팀, 축구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만든 이제 작품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붉은 악마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배경을 빨간색으로 하고 백의 민족이 흰색을 입은 옷을 그런 의미로 지금 만든 작품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역발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역발상으로. 그래서 제가 작가의 의도를 100%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손톱에 보시면은 태극기가 다 있습니다. 태극 마크가. 아, 진짜 빨간색, 파란색이 그 모든 11명의 손끝에 하나씩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너 참 애국자다. 애국자란 말 한마디에 아마 많은 작품들이 태극기에 관련된 작품들이 좀 많아요.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김동구 작가 제 친구가 결혼할 때 청첩장을 안 만들고 자 본인이 그려서 이걸 엽서로 만든 청첩장 대신한 거죠, 이 작품을. 아, 그러면 되게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각별한 작품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결혼식을 참석을 했지만 네. 부부라는 의미로 해서 이 작품을 지금 제가 이 작품은 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라. 이거는 꼭 전시를 해서 한번 알려주고 싶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청첩장을 그때 받아보셨을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받아본 청첩장 중에 제일 잊지 못할 청첩장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가장 특이한 청첩장이었죠. 자, 이번엔 이동하 서예가의 작품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저는 사실 태어나서 서예하는 작가님을 처음 뵙는데요. 저는 처음에 한복을 입고 긴 수염을 기르시는 분이 아닐까 했는데 굉장히 현대적인 패션이세요. 제 선입견이었을까요? 제가 한복을 입고 다닐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종종 다닐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일상생활이 아닌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니 잠깐만요. 드라마랑 영화라고 하시면은 그럼 출연을 하셨다는 거네요? 얼굴이 나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배우들이 못하는 서예 글씨 쓰는 거 작품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손배우라고 많이들 이제 칭하고 이제 있습니다. 드라마 이산과 육룡이 나르샤에서 서예 대필을 맡았던 이 작가. 작가님 저는 보다 보니까 이 서예의 필체도 특이하고 일반 한자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 뜻 해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불원천, 불우인이라는 뜻으로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자. 제가 요즘 살고 있는 삶에서 뭐 잘 안 될 때, 속상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남 탓도 하지 말고 어느 배경이나 이런 거 탓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잘못이니까 내가 좀 열심히 살아가자. 좀 해결책을 찾아가자는 의미로 제가 이제 문구를 썼는데 이 글씨는 이제 전서체라는 전서체라는 이제 서체면서 약간 상용 문자죠. 이 작품이 저희가 이제 전시를 이제 컨셉을 잡을 때 주제를 정할 때 어떤 주제를 잡냐고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삶이란 주제로 한번 잡아보자. 삶 속에는 사람이 있다. 아이디어를 김동훈 작가가 주고 저는 이제 그거를 글로 한번 이제 풀어본 거죠. 지금은 근사한 갤러리로 재탄생한 이곳은 사실 예전엔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삼척시에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제 그 문화공간을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땅히 그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우연찮게 기회가 예술가들하고 같이 시센터에서 기획을 하고 갤러리를 꾸며 나갔는데 이게 과거의 옛날 그 여관 건물이라 건물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공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술가들은 그 예술품이 전시되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여러 회의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미로처럼 갤러리가 돼 있어요. 오늘도 지역의 청년 작가들을 응원하는 관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작품을 둘러본 소감은 어떨까요? 거리를 지나다가 보니까 이렇게 작은 읍성 마을 갤러리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문화 예술 이런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삼척이란 이 도시가 문화예술의 어떤 도시라고 뭐 자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오늘 이 작은 공원에 와보니까 또 다른 어떤 네. 문화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새로웠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이 전시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저희 원래 저희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제일 친하고 제일 사랑하는 형님이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서 네. 한번 들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인의 예술 작품을 보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자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럴 때만 만나다가 이런 작품을 한 걸 보니까 다른 사람 같은 네, 좀 뭔가 멋있어 보이는 작가님 뭐 저 진짜 네. 작가님 같은데. 네. 평소에도 이런 전시에 관심 많으셨나요? 네, 관심은 많은데요. 이게 삼척시에 이런 전시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이렇게 전시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홍보랑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네, 더 전시회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은 발걸음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 삼척 시민으로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 재생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이 마련된 삼척. 앞으로 이곳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의 꽃을 피우길 바랍니다.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문화의 맛을 만나게 될까요? 멋진 음악으로 우리의 예술적 감각을 깨워줄 문화 맛집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재즈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홍재즈밴드예요. 실력파 음악인들이 뭉친 홍재즈밴드. 이들이 궁금하시죠? 네, 저는 콘트라베이스를 맡고 있는 리더 홍대협이라고 합니다. 저는 색소폰을 맡고 있는 이창극입니다.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이웃뜸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아노를 맡고 있는 이진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보컬리스트 이응진이라고 합니다. 5인 5색! 각기 다른 개성을 가졌지만 재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공통 분모라는 홍 재즈밴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해온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된 장수밴드라고 하네요. 우리 홍재즈밴드는 총 5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2005년쯤에 대구에서 재즈 좋아하는 친구들이, 연주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2013년도쯤에 포항으로 오게 돼서 이렇게 포항과 대구, 그 외에 이제 경북 지역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활동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미로운 선율을 가만히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리듬을 타게 되는 재즈. 하지만 사실 수도권에 비해 공연할 기회도 적고 재즈 애호가들도 많지 않은 포항에서 밴드 활동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즈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 대중적이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층들의 음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포항에서 아직까지 재즈 밴드로 활동하는 저희가 노출도 많이 안 됐을 뿐더러 이제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찾는 소요가 좀 적죠, 아직까지. 그래서 많이 알려지는 게 또 새로운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포항이라서 공연하기 좋은 점도 있겠죠. 포항 지역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생각 의외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재즈 공연을 좀 지루해하시고 답답해하실 줄 알았는데 호응도 잘해주시고 솔로가 끝나면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앵콜도 자주 외쳐주시고 이 지역의 문화의 어떤 수준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주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아주 재미있어서 연주를 많이 하고 싶은 아주 그런 마음이에요.
지역에서 크고 작은 공연을 펼치고 있는 홍 재즈 밴드. 재즈를 잘 몰라도 공연에 빠져들 수는 있지만 재즈를 조금만 알면 감상의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재즈의 매력 포인트, 우리도 알아볼까요? 재즈의 매력은 아무래도 그 임프라비제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프라비제이션이 이제 즉흥 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흥 연주인데 솔로를 하시는 분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가는지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서 그 소설이나 영화 한 편 보듯이 이렇게 솔로에도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보면서 보시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연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즈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연주의 즉흥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재즈. 그렇기에 어느 장르의 음악보다 풍부한 상상력과 즐거움을 선사한다는데요. 무대 위의 연주자와 무대 아래 관객이 소통하고 교감할 때 재즈 공연은 완성됩니다. 최근에 영일대에서 했던 버스킹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참 버스킹 공연을 못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됐는데 마치 비긴 어게인 3나 4를 찍는 것처럼 바닷가 배경에서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소통도 되고 서로 감정도 전달되고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보면 좀 반응이 또 괜찮으세요, 예전보다. 근데 불과 한 5, 6년 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큰 기대를 안 하고 이렇게 공연을 하러 갈 때가 많거든요. 앞에 계신 어떤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연주 음악을 들으면서 입으로 흥얼거리시고 호응도 해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공연이 다 끝나고 또 따로 찾아와 주셔가지고 잘 들었다, 방금 그 노래는 이 노래 아니냐, 이런 버전도 있는데 저런 버전으로 들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 그런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음악을 누군가는 이렇게 또 듣고 있구나. 뮤지션으로서 마음이 완전 싹딱 바뀌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공연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혼자만 알기에 너무 아까운 재즈의 매력을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홍 재즈 밴드. 재즈가 마니아 음악에서 국민 음악으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길 바란다는데요. 홍 재즈 밴드가 안내하는 재즈의 무한 매력 속으로 우리도 살짝 빠져볼까요? 거창한 목표나 계획 그런 것보다는요, 멤버 우리 각 한 분 한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주 활동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연주, 좋은 공연으로 대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주 많은 준비를 하고 우리 포항 시민분들이나 관객분들이 공연장에 오셔가지고 저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또 열심히 하는 홍재즈 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곳곳에서 멋진 공연으로 홍재즈 밴드가 전파할 재즈의 매력.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재즈 공연 즐길 준비 되셨나요? 와, 홍 재즈 밴드 너무 멋진데요. 재즈라는 장르가 조금은 낯설기도 하지만 일단 빠지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홍 재즈 밴드의 재즈 사랑 내내 이어지고 또 멋진 공연도 쭉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